이번 시간에는 시퀀스 제어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시퀀스 제어, 개요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시퀀스 제어는 미리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제어의 각 단계를 행하는 제어로 0과 1로 대표되는 디지털 신호로 제어되는 정성 제어이며 신호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행해지는 열린 루프 제어입니다. 시퀀스 제어의 종류를 보면 릴레이 시퀀스, 로직 시퀀스, PLC 시퀀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접점 전자 릴레이를 접점으로 구성되는 기계적 유접점 시퀀스입니다. 로직 시퀀스는 논리 회로를 사용해서 유접점 시퀀스 회로로서 이제 H 입력형인 논리 회로와 L 입력형 음논리 회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H와 L. 그리고 PLC, 마지막 PLC는 CPU, 컴퓨터의 CPU로 릴레이 시퀀스 논리 소자를 프로그램화하여 기억시킨 무접점 시퀀스 회로입니다. 무접점. 핵심 예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퀀스 제어를 설명한 것은 바로 답 3번이고 미리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제어의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제어한다. 여기 이 개요에도 나와 있었죠. 미리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이렇게 각 단계를 순차적으로 제어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고, 2번, 온도, 압력, 위치, 속도, 전압 등과 같은 물리량을 연속적인 아날로그 크기로 제어하는 것을 무슨 제어라 하는가? 이것은 정량적 제어입니다. 정량적 제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접점의 종류 및 심벌입니다. 이 명칭을 쭉 보면 일반 접점, 수동 접점이라고 되어 있고, 수동 조작, 자동 복귀 접점, 범, 이거 오타입니다. 접점입니다. 기계적 접점, 리밋 스위치라고도 하죠. 계정기 접점 또는 보조 스위치 접점, 그리고 한시 동작 접점, 타이머가 들어가 있는 접점입니다. 한시 복귀 접점, 이것도 타이머인데 거꾸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열동 계정기, 수동 복귀 접점, THR이라고 하는데 열동 계정기 THR이라고 하고 이 열동 계정기 수동 복귀 접점 이 복귀를 할 때는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전자 접촉기 접점도 있습니다. 이 푸시 버튼 스위치 구조 이 푸시 버튼 위에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버튼이 이렇게 생겼죠. 이 푸시 버튼을 누르면 이제 그때부터 작동이 되는 이런 접점이고 A 접점은 눌러야만 작동이 됩니다. B 접점은 이제 처음엔 연결이 되어 있으나 누르는 즉시 떨어지는 이 B 접점, A 접점과 B 접점 같이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확인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릴레이 구조와 원리 이 부분도 같이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타이머의 구조. 이 문제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확인만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 접촉기도 내용 읽어보고, 같이 확인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핵심 예제. 아까 말했던 열동 계정기, THR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THR, 이 한국말로는 열동 계정기라고 합니다. 이 부분,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열동 계정기,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기 유지 회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자 릴레이에 시동 신호를 주어 동작시키면 전자 릴레이 자체의 접점에 의해 측로하여 동작 회로를 만들어 시동 신호를 제거해도 동작을 계속함과 동시에 정지 신호를 주면 전자 릴레이가 복귀하는 회로를 말한다. 여기 푸시 버튼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 비접점이기 때문에 붙어 있는 상태겠죠? 이렇게 전기 신호가 들어와서 이 RY를 작동시키겠죠. RY를 작동시킴과 동시에 RY의 A 버튼, A 접점 이것도 붙게 될 거고 이 푸시 버튼을 뗀다 하더라도 여기가 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 자기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램프는 이 A 버튼,
RIAA에 의해서 붙어 있을 거고 계속 이렇게 램프는 켜져 있게 됩니다. 이 버튼을 떼더라도 한번 눌렀다 떼기만 하면 바로 램프는 계속적으로 켜져 있을 거고, 이걸 끄고 싶을 때는 여기 비접점 오프 스위치를 눌러서 끌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정지 우선 회로입니다. 정지 우선 회로. 푸시 버튼 1과 2를 동시에 누르면 출력 부저 BZ가 동작되지 않습니다. 않는 회로고, 이 푸시 버튼 1과 2를 동시에 누르면 의미가 없죠. 여기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정지 우선 회로 부저는 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PB1만, 푸시 버튼 1만 누르게 되면 이 자기 유지 접점처럼, 자기 유지 회로처럼 이 RA가 붙게 되고, 푸시 버튼을 떼더라도 계속 작동은 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여기 RA도 붙게 되고 이 부저는 계속 울리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부저를 끄고 싶다. 그러면 PB2를 눌러야만 그때서야 꺼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예, 기동 우선 회로입니다. PB1과 PB2를 동시에 누르면 출력 부저 BZ의 동작이 선행하는 회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시에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PB1이 붙어 있기 때문에 R이 작동을 하고, 이 RA 접점도 부저에 의해서 붙어서 이제 부저가 울리게 되겠죠. 근데 PB2 동시에 눌러진다 해도 이쪽으로 계속 흐르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겁니다. 동시에 누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PB1에 의해서 잠깐 눌렀다 떼더라도 이 RA 원도 붙고, 이 RA 원도 붙기 때문에, 이 RA가 붙기 때문에 계속 부전을 울리게 될 것이고, 이때 끄고 싶다면 PB2를 다시 눌러야만 부전은 꺼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예, 다음 내용이 인터럭 회로입니다. 먼저 입력된 신호의 출력이 동작되면서 상대 동작의 출력을 금지하는 회로. 한번 회로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푸시 버튼 2를 누르게 되면 이 비접점이기 때문에 붙어 있겠죠. R1이 작동되면서 자기 유지가 되겠습니다. 자기 유지. 그럼 R1이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이 R1도 붙어 있고 램프도 계속 불이 들어와 있겠죠. 불이 들어와 있지만 여기서 이 B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B 버튼. B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B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R1, 이 B는 떨어져 있게 되겠죠. 이 R1에 의해서 비접점이 눌러져 있었지만 떨어져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R1이 계속 작동되고 있는 동안에는 이 R2를 작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 버튼을 누른다고 해도 작동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C 버튼을 눌러서 끈 뒤에, 그 다음에 이제 B 버튼을 눌러서 이 램프2를 그때서야 킬 수가 있습니다. 이 B를 키고 난 뒤면 또 아무리 이 1번 버튼, A 버튼을 누른다 해도 이 L1은 켜지지 않습니다. 이게 인터록 회로입니다. 어느 하나가 동작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동작시킬 수가 없게 됐습니다. 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AND 회로입니다. 두 개의 접점 AB가 모두 동작해야 출력되는 회로를 말합니다. 여기서도 시퀀스를 봤을 때 A와 B가 모두 붙어야만 X가 작동이 되겠죠. 이 논리 회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오화 회로입니다. 오화 회로는 둘 중에 하나만 작동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A가 작동이 되든 B가 작동이 되든 X는 작동이 될 것입니다. 논리 회로로는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아까 AND는 이렇게 일자형이었죠. 논리회로 또 OR을 표현하시려면 이렇게 꼭 반달 모양으로 T가 나게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됩니다. 다음, NAND 회로입니다. 이 NOT AND라고도 할수 있는데 한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AND 회로의 부정 회로로 입력 AB가 모두 ON 되어야 출력이 OFF되는 회로입니다. OFF되는 회로. AB가 모두 붙어있기 때문에 X가 계속 작동이 되고 있지만, AB 둘 중에 하나만 떨어진다 해서 X가 꺼지진 않겠죠. AB가 모두 떨어져야 그때서야
그때서야 이 X도 이제 작동을 멈출 겁니다. 이게 논리회로 NAND입니다. 다음으로는 노화회로입니다. NOT OR라고도 할수 있고 내용 보겠습니다. OR 회로의 부정 회로로 입력 A, B 중 어느 하나라도 ON이 되면 출력이 OFF되고 A, B 전부가 OFF되면 출력이 ON이 되는 회로입니다. 한번 보시면 비접점이기 때문에 지금 항상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X는 켜져 있지만 둘 중에 하나만 꺼진다 하면 하나만 떨어져도 바로 X 작동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게 노화 회로고 이 논리식을 보시면 위에 이 바가 있죠. A 플러스 B의 전체 바가 있을 때는 A 바, 또 B 바, 그리고 안에 더하기는 곱하기 표시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 자기 유지회로 한번 더 보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기 유지회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off, 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프는 비접점으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싶은데 오프 버튼 예, 오프 버튼은 눌러져 있는 상태라고 보겠습니다. 온을 하게 되면 이제 X가 작동이 되고 온 버튼을 떼더라도 이제 X에 의해서 계속 작동이 될 것입니다. 끄고 싶다면 오프를 눌러야만 이 오프 비접점으로 되어 있을 때 오프를 눌러야만 이 X를 끌 수가 있습니다. 논리 회로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낫으로 들어 있죠. 낫이 들어 있기 때문에 비접점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핵심 예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논리 기호를 논리식으로 나타내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낫 여기 A 낫이 있죠. B도 낫이 있고 그리고 이건 AND입니다. AND. 그래서 단순히 이걸 보게 되면 X는 A 바 그리고 B 바가 있고 이 그림 AND죠. AND. AND는 곱하기로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선택할 수 있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출력이 나오고 버튼을 놓으면 출력이 즉시 정지하는 회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나오고 자기 유지가 되면 안 되겠지요. 자기 유지 버튼을 눌렀다 뗐어도 계속 자기 유지가 되어야만 자기 유지 회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출력이 나고 버튼을 놓으면 출력이 즉시 정지하는 회로. 이 회로는 촌동 회로입니다. 촌동 회로. 기동 우선 회로, 인터럭 회로.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예, 촌동 회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전개 측정인데, 그럼 전개 측정은 다음 강의에서 또 진행을